그렇다면 질 수 없죠. 김지환 선수 냉정하게 하셨네요. 냉정하게 하나 둘 셋 김동성 선택. 네. 되게 악덕 스카우터 같아요. 저희가 힘들게 모아놨는데 막. 부친님 한 분 더 뽑으시면 현아 씨.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이번에 양보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수정 씨를 제가 스카우트하겠습니다. 뭘 양보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진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뺏고 싶은데요. 누구요? 수정 씨. 하나, 둘, 셋. 오! 김동성 선택.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곽채희 코치가 승리로 이끈다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버림받은 분들이었다는 것. 이렇게 시작된 한 달간의 혹독한 훈련. 그렇게 합류한 멤버들로 팀은 제 모습을 갖추었다. 대한민국 스케이트 양대 3매 김동성, 곽채희 감독. 하나, 둘, 셋. 이쪽 발이 미는 거예요. 밀고 이쪽 발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요거 먼저. 가서 잡고 쭉 꺾이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대결의 그날을 위해 수많은 땀과 열정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 과연 출발 기림팀 역사에 남은 금빛 질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드림 프로젝트 제14판 세이브 스피드맨을 가려내는 인라인 스케이트. 연예계 인라인 고수들의 우승을 향한 폭풍 질주. 더 나가! 과연 놀라운 스피드로 인라인 스케이트 솜씨를 뽐낼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런데 곽현아 씨가 없고 백보람 씨가 있어요. 네, 곽현아 씨가 이걸 쓸 네. 줄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너 안 좋아. 저기요. 웃기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웃기려고 하지 말고. 저는 술주는 알아가지고 현아 씨가 네. 정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일단 네. 다칠 수가 있잖아요. 기본기가 없으면은 그래서 백보람은 다쳐도 네. 되고 아니 뭐 그렇죠 뻔한 거예요. 코치님은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 교체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네. 두 코치님이 네. 선수들을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8명씩 있잖아요. 네. 각 팀에서 두 팀으로 또 나뉩니다. 1군, 2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요. 1, 2군 제대로 나누라고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큽니다. 오늘 우승팀에게는 회식비 100만 원 드립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1군에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2군에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2군 선수들에게는 특별히 저 대우를 좀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이건데요. 요거는 지금 왠지 모를 그런 꿀단지 네. 2군은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먹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와 감자 여러 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이거를 가져가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1군과 2군을 선택을 하는데요. 네. 2군은 실력이 없어서 2군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 저 2군이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고요. 그럼요. 감독들의 기싸움 전략 싸움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예. 김동성 코치님. 네. 첫 번째 당연 리키죠. 리키. 오. 예, 일단 리키. 드림팀 레전드. 곽채희 팀의 이제 첫 번째 네. 1군 선수. 저희는 필독 씨로 갈게요. 오. 이유가 뭐예요? 필독 씨가 확실히 아이돌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날렵하고 체력도 좋아요. 저희 두 번째 뭐 김재혁 씨가 두 번째로. 오. 예. 왜요? 왜? 다른 분들도 다 좋은데요. 네. 약간 2군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군 가야 되실 분을 지금 1군으로 조금 땡겨왔습니다. 예. 저희는 민석 씨. 민석 씨, 이재룡 선배님. 네. 저희는 그러면은 이쯤에서 여자 선수를 뽑겠습니다. 좋아요. 네. 김지원 씨를 뽑겠습니다. 김지원. 네. 저희도 여자 선수 뽑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저희 유진 씨 하겠습니다. 유진. 유진 씨 뽑은 이유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연습을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마지막 선수는 먼저 뽑아주십시오. 저희 태호 씨 할게요. 태호.